지난 10일 인천 글로벌 캠퍼스 기숙사 1인실의 택배 보관이 1층 로비에서 지하 1층의 택배실로 옮겨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로 안전 문제와 시설 청결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택배 배달로 인한 문제로 공간의 혼잡, 화재 및 비상 상황에서의 대피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택배가 로비에 머무는 동안 쌓인 쓰레기와 더러움은 환경위생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IGC 측에서 기숙사 로비에서 택배를 수령하던 방식을 변경하여 로비에 있던 택배를 지하 1층에 조성된 택배실로 이동했습니다. 이 공간은 택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택배가 학생들의 통행로나 비상구를 막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하여 다양한 정책을 계속 모색할 것이며 학교의 기숙사 관리 및 조치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을 것을 기대합니다. IBS 박준표입니다.